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깔끔하네요. 역시 제가 예전에 찍었던 방하고는 호수가 달라서 되게 큰 소파 겸 침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. 일단 창은 양쪽으로 나와 있습니다. 양창. 원룸에서 양창은 많지가 않죠. 그리고 여기 보면 가림막이 있고 위에 한 3분의 2 정도 가림막이 있고 앞에 막힌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채광이 아마 좋을 걸로 예상이 돼요. 좋으니까 이런 거 이제 암막 커튼을 해두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크기를 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다. 여기 분리된 문에서 저 끝까지가 2m 80 나오고 여기 요 옷장에서 저기까지 2m 50 이에요 근데 알아야 될게 옷장이 한쪽으로 다 빌트인 돼 있어서 옷장 길이가 60cm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이 창문에서 이렇게 벽까지는 3m가 조금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가격은 지금 3,000에 30이나 2,000에 40 그렇게 되고요. 여기를 이렇게 한쪽 면에 책상 없이 다 옷장으로 빌트인 돼 있는 곳이 많지가 않고 드물어요. 책상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책상 있는 집은 흔하고 책상 필요 없이 한쪽으로 옷장으로 쫙 돼 있는 걸 원한다 하신 분들은 이런 집이 많진 않습니다. 제가 최근에 하나 좀 더 월세가 비싼 550인가 1050인가 550을 올렸던 집은 반칸이 더 있었죠. 반칸이 더 있었고 요건 이제 3000에 30이나 2000에 40 뭐 1000에 50도 가능합니다. 1000에 50도 가능할 거고 워낙 깔끔하게 살고 계시네요. 입주는 협의 입주. 요 한쪽에는 거울이 있고요. 분리형입니다. 2000에 40, 1000에 50으로도 사실 나쁘지 않고요. 2000에 40이면 아주 좋고 3000에 30이면 더 아주 괜찮습니다. 화장실에 여기는 창문도 있고 괜찮네요. 신발장도 있고 지금 거주 중이라 제가 함부로 열어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도 깔끔하게 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